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 기자, 네. 먼저 지난번에 잠수함에서 SLBM을 썼을 때도 북극성이라는 네. 이름을 붙였잖아요. 북극성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좀 확실치는 않은데요. 제가 네. 좀 아는 탈북자분한테 물어보니까 네. 북극성이 최고사령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최고사령부면은 결국 이제 최고사령관,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아직은 뭐 북극성이 김정은이다 이렇게 통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정일은 광명성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자, 북한이 고체 연료 로켓을 썼다, 이번에. 예. 이거는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위협이란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킬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보이면 네. 사전에 탐지해서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탐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액체 로켓을 쓰면 연료를 집어넣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탐지를 해서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체 로켓을 쓰면은 연료 주입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발사가 되고 그러면 탐지가 어렵겠죠. 거기다가 앞서 보신 것처럼 발사 차량이 궤도형으로 바뀌어서 산 속이든 어디든 숨어서 마음대로 발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이 미사일 선제 타격 체계인 킬 체인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걱정인데 더군다나 이번 미사일은 물론 뭐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합니다만은 예. 중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이 이렇게 향상 됐다면 이게 대륙간 탄도탄 ICBM 기술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아직은 뭐 ICBM 단계까지 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북한이 네. 어제 신형 고체 로켓을 선보이긴 했습니다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 말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발사했던 북극성 2호 그 로켓 사이즈 가지고는 ICBM의 그 사거리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다 큰 확장된 고체 추진제 로켓이 필요하다. 예, 현재 이 북한의 기술로 ICBM을 만들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무수단 엔진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 북한이 공개한 고체 로켓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 무수단 엔진은 작년에 한 번만 성공했을 정도로 아직은 불안정하고요. 여러 번 썼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덟 번 중에 한 번만 성공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제 공개한 로켓은 아직은 좀 작아서 큰 로켓을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즉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전진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 지금 계속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게 사실 우려할 만한 것 같아요. 꾸준히 기어가면 목표점에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